어제 저희가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김홍수 전 차관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급기 여권 내부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고요. 특검처럼 검찰을 견제하는 다른 기구가 있어서 서로 공정성에 대해서 서로 확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윤석열 총장 공수처 1호부터 수사 대상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는 1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. 공개된 자리에서 제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봅시다. 정 변호사님, 네. 7월이잖아요. 초대 공수처장, 공수처가 설치되는 게. 근데 벌써부터 윤석열 총장이 악연이자 동기인 김호수 전 차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글쎄, 사실 그 김호수 차관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소위 검찰개혁 또는 검찰권을 약하게 하고 공처를 만드는 그런 데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검찰에 있는 후배들로부터는 뭐 지지를 전혀 못 받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총장은 대립각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아마도 그동안에 그 김호수 차관의 공을 생각하면 법무장을 세 분이나 모시지 않습니까? 박상기, 조국, 추미애. 그런 점에서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공청으로 가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. 그 점에서 김호수 차관 본인도 다음 행보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이현정 의원님, 어제 김호수 전 차관이 물러날 때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사태 터졌을 때 너무 시간이 길었고 정말 힘든 차관직이었다라고 했는데 공수장이 되면 또 검찰과의 대립각도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. 글쎄요. 힘든 차관직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기억에 그렇게 납니다.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. 당시 김호수 차관과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. 당시 검찰국장이죠. 서울중앙지검장이죠. 또 황희석 인권국장을 불렀어요. 황희석 인권국장 아시겠지만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이었죠. 예. 검찰을 보고 망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. 자, 세 사람을 불러서 뭔 짓을 했냐. 빨리 검찰개혁 만들어와라 이야기를 했고 김호수 차관 주제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기자들 취재 못하는 거 있잖아요. 검찰에. 그 안을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던 분입니다. 자, 근데 그러면 바로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잘 따른 분이 그럼 앞으로 공수처장이 될 경우에 공수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?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 정부가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.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나자마자 공수처장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는 김호수 전 차관 얘기 해봤습니다.